저희 그동안 분리배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 분리배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렵네. 아 이거 제가 꼴찌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평소에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대박! 와 대박! 어? 우와! 거예요? 나 95점. 95점. 다 조용해. 1등이 몇 점인가요 혹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같이 다른 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총 10명이 이 문제를 같이 풀어줬고 그래서 평균이 지금 73점이 나왔어요. 최고점은 무려 95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정답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이거 커피박 할 때 했었잖아요. 맞아요. 플라스틱 아덜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플라스틱 아덜이라고 해서 분리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2번에 플라스틱으로 배출이 가능한 거는 2번 맥주 페트병이고요. 3번에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는 3번 식용유입니다. 안에 이제 식용유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4번에 종이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거는 1번 신문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특수용지라든지 아니면 이물질들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5번은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이제 이물질이라든가 뭐 국물 자국 같은 게 남아있는 것들은 스티로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영덕 대게를 담았던 스티로폼 박스는 깨끗하잖아요. 6번은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1번 즉석밥 용기입니다. 그렇죠. 이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는 복합 재질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아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이제 그런 재질이고요. 이제 칫솔 같은 경우는 우리 했었잖아요. 맞아요. 고무도 달려있기도 하고 또 솔은 나일론이라서 맞아요. 다 분리할 수 없잖아요. 특히나 칫솔은 크기가 작아요. 선별장에서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감자칩통. 감자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는 그 통 자체는 종인데 또 안이 코팅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라서 버리면은 분리배출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그냥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깨진 거울.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깨진 거울에 많이 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문지 같은 데 이렇게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또 거울 같은 경우는 불연성 그런 마대? 특수 마대가 따로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데다가 버려주시면. 7번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호두껍질, 사과껍질, 그리고 고추장, 헹군 김치 중에서 일반 쓰레기는 뭘까요? 아, 딱딱한 호두껍질이랑 네. 고추장이죠. 고추장은 왜 일반 쓰레기죠? 아, 이게 염분이 너무 많아서 장류,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과껍질은 부드럽고 이렇게 분쇄가 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김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양념이 묻어있으면 염분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양념을 싹 씻어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8번은 좀 웃으라고 넣은 자 주방 개수대 안 되겠죠? 안 되죠. 변기 안 되겠죠? 안 되죠. 식용유는 기름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굳어요. 대광 공사를 해야 돼요. 9번 녹근 일반 쓰레기 맞고요. 알약 포장재도 이제 복합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 팝콘 상자도 이제 기름이 조금 묻어있기는 할 텐데 이것도 이렇게 잘 털어내고 잘 헹궈가지고 네 종이로 버리시면 되고요. 고무장갑 플라스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마지막 문제. 업사이클링입니다. 그쵸? 업사이클링입니다. 좀 재밌는 오답들이 많았어요. 뭐 리폼도 있었고 재생도 있었고 어떤 분은 창조경제라고. 이 문제들은 저희가 이 책 쓰레기 박사 홍수열 작가님이 쓰신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많이 발췌를 했고요. 제가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그런 금속류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뭐 의약품 같은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한 쓰레기 배출 안내서라서 평소에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셨던 분이나 좀 많이 헷갈렸던 분은 이 책을 좀 참고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만져보면 책이 되게 그 정말 그 재생지의 느낌이 있어요. 오, 약간 보들보들해요. 네, 보들보들하고 보통 저희가 책을 사면은 책 겉면이 되게 맨질맨질하잖아요. 이 책은 비닐코팅도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저희가 환경을 생각해서.
시험지 그러면 이거 저도 풀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저희가 그 영상에다가 하단에 저희가 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풀어보시고 정답도 이렇게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점 꼭 맞으세요. 참고로 이분 95점 맞았습니다.